이곳 김치 대전이 치러지는 장소 역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데요. 김장이 이루어진 이 공간은 바로 80년 5월에 많은 사람들이 주먹밥과 헌혈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입니다. 김장이라는 공동체 정식이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세계인들도 한류의 중심인 김장, 김치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 중심에는 공동체와 나눔의 정신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현장에 노동요가 빠질 수 없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어라! 트로트 여왕의 특별 공연. 야, 대축제 현장이었군요. 남도의 맛과 남도의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역시 가인이가 최고여리라. 피로회복제가 필요 없으시다네요. 오늘 김치대전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여라.